티베이의 타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베이의 근성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19년 11월 10일 티베이의 근성다방을 시작하겠습니다. 근성 다이어리 방송을 시작한 지 본 게임을 한 지 49일, 다이어리 연속 방송은 56일째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11일 일요일 전에 11월 9일 복귀를 먼저 해볼게요. 어제는 다이어트 실패했네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핫바를 먹었습니다. 그럼 실패 인정해야 되겠죠? 핫바를 먹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잘했습니다. 11월 10일 일요일 저는 지금 현재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학원에서 근성다방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를 갔다 왔고요. 임대료도 납부를 했습니다. 네, 홈페이지도 지금 방금 관리를 했고요. 강의 준비와 독서, 다이어트, 촬영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을 여러분에게 공개할게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세네카의 명언입니다. 세네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철학자인데요. 자신에 대한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절제. 이 명언 중에서 작자 미상인 명언이 있는데 이 명언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죠. 시험. 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야.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거. 나를 더 강하게 하는 훈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 이런 건 테스트가 되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두 분이 여행을 가셨네. 용돈을 두둑히 주고 가셨네. 집에 아무도 없네. 시간도 남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만약 정말 평소에 하던 대로 성실히 이행하는 친구라면 이미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친구죠. 근데 대부분 이때 되면 다른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요, 힘들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드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2등병일 때, 막 이렇게 부모님 그립고 할 때, 또 내가 막 위기에 있어. 이제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있어. 예를 들어 수능 같은 게 앞에 있어. 그러면은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이 신을 찾게 되고 절대자에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때가 문제야. 남자들도 보면은 돈 있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거나 또 뭐 다른 바람을 피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있고 돈 있고 그럴 때 다른 짓 하게 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조심해야 돼? 그치. 일어섰을 때. 일어섰을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네. 모든 게 갖춰졌을 때가 정말 위험한 때죠.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 결국 또 다이어리인데 이 다이어리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게는 게 뭐냐면은 그냥 평상시대로 계속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날 더 강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유혹은 날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그 대기업 자녀들 보면은 그 친구들 주변에 유혹이 있을 거란 말이야. 주변에서 막 어울리는 애들이 야 이거 괜찮아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 뭐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마약하고 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자 미상의 명언, 순간을 지배해야 돼. 그때 용기를 내서 그 모임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신념이 몇 개 있어요. 저의 신념 여기 다이어리도 썼는데 저는 돈보다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돈보다는 저는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편이야. 선생님은 특히 뭐냐면 이런 사람도 있죠. 약속은 깨라고 있대. 이런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는 게 좋아. 눈치 보는 거 싫고 손해보는 거 그게 손해가 아니거든요. 길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사소한 것에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하기보다는 큰 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야 돼. 유혹. 특히 뭐 이렇게 시간 있고 돈 있을 때 헛짓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혹에 빠지면 잃고 나서 막 후회하잖아. 잃고 나서 모든 걸 후회하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 유혹이 뭡니까? 유혹은 한마디로 정할게. 목표에서
목표에서 시선을 빼앗는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이 눈에 들어와. 그럼 이거 유혹이야. 목표에서 시선을 떼게 하는 거. 좀 더 잔인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확률상으로 말할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 근데 더 예쁘고 더 막 괜찮은 여자가 자신에게 유혹을 하겠죠. 이건 유혹일 거야. 대부분 유혹을 해. 그러면 대부분 넘어가요. 대부분 넘어간다니까. 인간은 원래 유혹, 겸물생심이거든. 근데 다행인 건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유혹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편해.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은 그냥 그거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 강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하는 거야. 에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더럽고 치사해서 때렸죠. 그런 게 못해. 난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겨내는 건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서야 돼요. 대부분 남녀가 현재 남녀가 결혼한 게 놀랍게도 연구 결과에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 대안이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제 뭐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서련이 와가지고 오빠 나 좋아 TV 오빠 눈 돌아가겠죠. 근데 나한테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든 게 중요한 거야.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예, 말이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세우라는 거야. 나는 강의밖에 못해. 그러니까 강의만 하는 거야. 나 이거 잘하잖아. 다이어리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이어리만 쓰는 거예요. 예. 감사하게도 유혹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해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죠. 됐죠? 유혹은 여러분에게 유혹은 뭡니까? 목표에서 시선을 빼앗는 게 뭐였죠? 게임입니까? 예? 걸그룹입니까? 축구입니까? 야구입니까? 보통 남학생들 그렇고 여학생들은 친구의 압박입니까? 친구들의 그 압력입니까? 또는 뭐 보이그룹입니까? 이게 다 자신의 목표에서 눈을 떼게 하는 건 다 유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건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세워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게임 저는 안 좋아합니다. 뭐 적당히 하면 된다는데 적당이란 게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공자고 안 그런 사람도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야. All or nothing. 그래서 오늘도 저는 다이어리 쓰면서 이렇게 또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업을 들었던 인강에서 만났던 친구와 현강에서 만난 친구들 금년 수능이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도 근성.